문 앞에서 인사하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검은별. 리나입니다. 예. 우리 뭔가 인사 되게 오랜만에 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지지난번 계속 다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어서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이거는 그랬구나.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잉여같이 지냈어요. 이게 한번 패턴이 꼬이다 보니까 제가 새벽 5시에 자고 해 뜨는 거 보고 자고 막 오후에 일어나고 이거를 며칠 동안 한 것 같아요. 혹시 네 주류 생활? 그런 그것 때문에 시작은 그거였는데 네. 술을 그닥 안 마셔도 이게 패턴이 이래져 버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방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 보다 보니까 막 또 저는 먹방 네. 보다가 면에 네네. 꽂힌 거예요. 아, 그거 위험한데. 그래갖고 자꾸 집에 와가지고 네. 라면 삶아 먹고 자고 팔도비빔면 삶아 먹고 자고 짜파게티 삶아 먹고 자고 아니 그거 알아요 혹시? 뭐요? 위가 찢어질 듯한 느낌? 아직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고수네요. 위가 찢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분발할게요. 네. 폭식을 하는데 네. 돌아와서 아파요? 아니요, 먹방 보다가 이게 면을 후룩후룩 먹고 싶은 거예요. 네. 막 안 씹고 막 넘기고 싶지 않아요? 네, 저 원래 안 씹고 넘겨요. 근데 이미 배가 안 고픈데 그냥 먹기 위한 행위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위가 찢어지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매우 바빴고요. 네. 매우 바빴고요. 아, 저는 저번 주에 밤을 샜고요. 아이고. 그래갖고 게임을 못했죠. 저희가 전혀 한 개도 못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게임 산더미인데. 아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해놓은 게임인데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임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그래요? 예. 뭐 아니면 가봐서. 한글 네. 게임으로 이제 키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할까요? 뭐요? 안 되겠다. 뭐요? 신하야리가면? 아니요. 다크소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크소울이요? 예, 다크소울 아직 안 됩니다. 손이. 아니요, 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프로그램이 불안정해가지고 예, 자꾸 튕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네. 오랜만에 잘생이 보나 했는데. 우리 돌쇠? 맞아요, 돌쇠. 자, 그러면은. 방이 나왔네요. 예. 방 왔으니까 어디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이거 뭐 박쥐가 뒤집혀 있는 느낌. 어머머. 이게. 네, 테이블 먼저 볼까요? 몇 개의 아편 파이프들이 올려진 탁자, 몇몇은 최근에 사용된 것들이다. 그러네요. 이거는 뭔지 대단히 궁금한데 찢어지지가 네. 않네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뭐 가리개 같은 게 있네. 네. 이거는 어디냐. 꽃장식이 있는. 꽃장식이 있는 중국제 칸막이에 의심할 여지 없이. 네. 중국제 칸막이. 예. 네. 사람 있네요. 의심할 여지 없이 스키드 대장이다. 그는 무의식이지만 숨은 쉰다. 그렇죠. 이 사람을 이제 깨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바깥에서 그걸 안 가져. 뭐야. 그 정신 차리게 하는 약 있잖아요. 여기가 세이브가 안 돼갖고. 그럼 저분들한테 가면은 뭐 주죠? 예, 네, 저 부인께 가면은 무슨 막 솔트 막 그런 거 주셨던 것 같은데. 소금 주. 할 게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사망 선고도 해야 되고. 세상 쉬운 일이 없어. 빨리 줘, 빨리 내놔. 달라고. 자기 사연 구구절. 뭔가 준 것 같은데 아닌가? 줬어요. 이제 갑시다. 네. 다시 들어가보죠. 자꾸 정육점이 생각나네. 이렇게 벌게 가지고. 이게 저번에 그 에피소드 3편에서 정육점 나오지 않았어요? 말고기가 썩어 있다. 맞다. 막 팔이 날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요 자식이. 자, 이거를 줘봅시다. 네. 주기 전에 잠깐만. 냥이가 뒤로 숨었어요. 예. 근데 진짜 소금 같아요, 무슨. 어머머머. 이상한 사운드를 내면서 깨시네요. 말을 걸어봅시다. 네. 정신 차렸으니까. 무슨 일이야? 누가 널 들여보냈어? 나가. 제 이름은 웨이크필드예요. 저는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첫 번째 거, 당신이 스키드 대장인가요? 이거부터 네, 해볼까요? 그거부터 물어봐야겠죠? 네. 당신이 여왕패와 여섯 번째 경보병대 스키드 대장인가요? 네.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당신 누구지? 나에게서 뭘 원하는 거야? 날 홀로 고통 속에 내버려둬. 그렇군요. 네, 2번 물어봐야겠죠? 네. 당신의
부하였던 군인이 나에게 여기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말해줬어요. 윌리엄 콘길. 네. 그래, 그래, 기억하지. 우리는 함께 복무했어. 나는 내 삶이 그 시기를 잊기 위해 수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어. 이제 나는 그 기억들이 무덤까지 따라올까 걱정이야. 이제 3번 물어봐야겠죠? 네. 네, 나는 알렉산더 디프리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나는 디프리를 알았었지. 그는 남자가 아닌 친구였어. 그런 사람에 대해 무얼 알고 싶은 거지? 때로는 파헤치지 않는 게 좋은 비밀들이 있어. 네. 여기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질문지가 새로 나왔어요. 아, 네. 누군가 사라졌어요 이러는데 네. 마우스가 인식을 안 하네. 두 번째 거. 네. 아, 마우스를 새로 사야 되는데 제가 진짜 좋은 마우스가 있었거든요. 네, 없어졌어요? 아니요, 고양이가 반을 잘라먹었죠. 그 마우스로, 아, 와이어를? 네, 와이어를 반 잘라먹었죠. 사람이 사라졌어요. 네, 환자가 사라졌다고요. 알렉산더만이 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 황자의 실종에 뒤풀이가 관련돼 있는 거라면 안타깝지만 내 손을 떠난 문제 같네. 당신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날 내버려둬. 되게 귀찮아하는군요. 네. 그 다음 거 해볼까요? 제레미아 데빗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죠? 그랬더니 네. 저는 그를 찾아야 해요, 데빗. 네. 아, 데빗. 아니, 들어본 적 없어. 제가 당신의 훈장을 찾았어요. 그건 풀스트리트 26번지 주택에 있었어요. 당신 거기에 있었죠. 그렇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당신이 어떤 일에 개입하려고 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부탁하지. 떠나. 그리고 이 일을 잊어. 저는 제가 찾고 있는 답을 찾기 전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세요. 이런 바보 같은... 그건... 아... 악마를 위함이라고. 그래. 네가 네 인생을 망치고 싶다면 그건 자유지.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질문이 아예 싹 다 새로 되셨어요. 네. 마주바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네, 이게 엄청 길더라고요. 네. 마주바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세르지안 콩길이 이야기를 해줬어. 하지만 그의 설명들은 혼란스러웠어. 네. 아, 존댓말로 했어야 됐네. 혼란스러웠어요. 그랬더니 네. 얘가 나는 절대로 그날 일을 잊을 수 없을 걸세. 그 아무도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 관할 부대는 우리가 매복 공격 당했다고 정해버렸어. 이제... 뭔가 안개 속에 뭔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안개 안에 뭔가 있었어. 뭔가 우리가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파수 같은 무언가. 그것들이 내 병사들을 죽였지. 파수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 파수꾼 할 때 그 아, 진짜? 파수 같은 건가 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알렉산더 디프를 어떻게 만났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참정용사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알려지지 않은 병으로부터 회복 중이었지. 마음의 양식, 그곳에서 디프리가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어. 그는 마주바일 전투에서 내게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어.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당신의 이야기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당장은 몰랐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깨달았지. 나에게도 그렇듯이 그의 활동에 있어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은 중요했지. 하지만 당신이 만약 그가 날 속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틀린 거야. 나는 용의 입에 들어가고 싶었어. 난 알고 싶은 욕구로 불타 있었지. 그렇군요. 쓸데없는 호기심은 아, 재앙을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인생에 도움이 안 되죠. 아, 저 집안에서 기계를 봤어요. 아직 작동 중이었던. 그건 뭐죠? 기계?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그곳은 그저 알렉산더의 활동의 베이스로 쓰이던 많은 곳들 중 하나야. 내가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장소였지. 우리 그때 그 가면 가져온 집 네네, 같아요. 맞아요. 그 집이 이 사람 집이었군요. 아, 그게 알렉산더가 활동하던 여러 베이스 캠프 중에 하나였는데 얘가 그 캠프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집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가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캠프였던 거예요. 왜 저보다... 리나 형이 더 자세히 알죠? 아, 다음에 나오나요? 아니요. 방금 그렇게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 영혼이 가출했나? 왜 이러지? 미스터 디프리 씨가 그 당시 뭘 하고 있었는데요? 당신 정말 모르는구나. 당신 극작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극작가 또 얘기 나오네. 네. 다시 질문이 생겼어요? 네. 들어본 적 없어요로 먼저 가보죠. 네. 사실 들어본 적이 있긴 하죠. 네. 아, 있는 걸로 가야 되는구나. 미안. 다시 해야 돼요?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뭐지? 누가 나왔어요. 내가 예상했듯이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군. 쥐뿌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단지 피라미드의 봉우리인 거지.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라고. 되게 웃기다. 이게 1, 2번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1번을 눌러도 똑같네요. 네. 어쨌든 외길 인생이네요. 이럴 거면 뭐하러 선택지를 맞아. 만들었는지. 어이없네. 네. 비밀리에 움직이는 사회와 하나의 신성시되는 법으로 지배되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라. 나는 그의 일원이었지. 디프리가 직접 나를 추천했어. 그렇군요. 자, 안개가 또 나오네요. 네. 사람들이 많아요. 스톤헤지 아니에요 저거? 우리는 매달 모였어. 우리가 본 것은 당신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아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뭐요? 뭐요?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이라고. 이상한 뭐죠? 단체. 아 그래요? 예. 네. 이런 게 있구나. 아 아이즈 셧이라고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유작이 있거든요. 톰 크루즈랑 니콜 키드만 부부일 때 나왔던 그것도 이런 조직 나오고 아, 막 그래요? 가면 쓰고 나오고 막 그런 거 생각나네. 아니요 넘기면 안 돼요. 아이고 미안해요. 네네네. 그냥 읽어요. 네 우리가 본 것은 당신 상상도 못할 거야. 정상 상태인 커튼이 정신을 무언가로부터 보호하지. 외부의 무언가 베일의 안개가 우리를 보호한 거야. 하지만 베일을 통해서 우리는 심연을 살짝 볼 수 있었지. 우리는 너머에 말할 수 없는 형태가 비틀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 검은 무. 전체가 공포로 가득 찬. 그렇죠. 없다는 거죠. 공, 네. 공이라는 뜻인데 검은, 갑자기 검은 무 이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검고 아무것도 없는 것. 네. 검은 무가 나왔네요. 네. 나는 문턱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본 것은 금지된 것이었어. 그렇군요. 날 봐. 금지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뛰었어. 난 달려서 그들로부터 도망쳤지.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군요. 그것은 도망치거나 있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그렇군요. 마우스야? 이스트힐로 돌아가서 미스 코네시아 이야기해야겠어. 만약 대장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그들 중 하나였을 거야. 그녀가 그들을 찾을 것을 알 수도 있어. 그렇죠. 네. 뭐 한마디 더 해볼까요? 네. 안 먹는 거야 계속? 마우스가 잘 안 먹어요.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있긴 너무 늦었어. 뭐 더 얘기 없을 것 같죠? 네. 갑시다. 이분 아니구나. 사람이 안 계세요? 갑자기 이제 바깥에 네. 풍경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랩을 하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제가 넘기지 않아도 막 나오기 시작. 네. 공연이 시작되나? 네, 공연 시작. 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상관없어. 나는 그저 우리가 함께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전 자유를 느낄 수 없어요. 알아, 자기 안다고. 우리는 알아낼 거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집에 빨리 온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 불륜인가요? 어떻게 당신이... 당신들이 서로 사랑한 적 없다는 것을 알잖아. 닥쳐. 당신은 권리가 없다고. 그리고 당신 무슨 말을 할 거야? 왜? 난 당신에게 모든 걸 주었어.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해. 당신 아침에 떠나. 당신을 절대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새벽에 당신을 기다릴게. 오래된 풍차 밑에서. 그러면 당신이 한때 가졌던 작은 신의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거기 나도 있을게. 아이디데요. 뭐지? 공연이 이상해요. 네. 약간 막장인 듯한 그러니까 불륜 막장... 관계가 들통난 신이었어요. 또 다른 방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뭐지? 웨이크필드 박사가
내가 실신했었나 보군. 이게 뭐지? 이건 어디지? 그쵸. 자, 방을 일단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침대 위를 한번 볼까요? 네. 침대 위에 담요가 있네? 네. 안 돼! 내가 이 담요 조각을 가져가야겠어. 왜? 푹 찢었어요. 굳이 그냥 다 가져가지. 그러니까. 자, 창밖을 볼까요? 그럽시다. 밖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 유리창이 더럽다는 거죠? 네. 담요를 한번 닦아볼까요? 네. 아이고. 마우스 진짜 새로 살게요. 안 된대요. 담요를 한번 더 보면 뭐가 나오나? 아, 이제 담요가 아니구나. 내가 가져가야겠어. 네.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꽃과 뭔가 네모 박스가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성냥갑. 유용하겠군. 또 뭐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 여기 네, 뭔가 가구 있어요. 같은 게 있어요? 네. 낡은 가구 조각. 가구가 집어갈 수가 있네? 아, 바닥에 먼지에 자국들이 있어. 이 의자가 최근에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군. 의자를 옮겨볼까요? 네. 의자를 옮기자 벽에 작고 어두운 구멍이 보인다. 벽에 작은 구멍. 그쵸. 벽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여기죠? 네. 작은 구멍. 아, 벽에 작은 구멍. 안을 보기에 너무 어두워. 그러면은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요걸로 안을 봅시다. 어? 내가 저 안에서 두 발을 보았다고 맹세하지. 뭔가 보였나봐요. 발 두 개가. 건너편에... 누가 누구지? 누가 누구라니?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전 당신을 볼 수 없어요. 누구세요? 내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가? 설마 알렉산더? 어? 헐. 헐, 네, 아니겠죠? 죄송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이곳이 어디신지 아시나요? 여기는 시작점이야. 보아야 할 첫 장소. 보아야 할 첫 장소라고요? 네. 하지만 당신은 누구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난 여기에 영원히 있진 않을 거야. 어둠이 당신의 길을 밝힐 거야. 빛에서 물러나. 그러면 내가 사라질 거야. 그러면 그 끝에서 너는 혼자일 거야. 이해가 안 가요, 나도. 당신이 나도 누군지 이해가... 말해줘요. 불꽃이 꺼졌다. 다시 켜면 되잖아. 벽,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벽 뒤에 숨소리가 들린다. 그러게요.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요. 아니, 계속 쉬는 거지. 숨소리가 크신 다시 이불을 가져옵시다. 네? 이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담요가 망가졌어. 내가 함께 가져가야겠어. 그냥 아예 담요 통으로 잡았어요? 네. 그러고서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닦아봅시다. 네. 담요를 그렇게 작은 조각으로 유리가 닦이지 않았나 봐요. 아, 좀 많이 더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있지? 밤이 됐어요. 잉? 보이는 게 없어. 닦았더니 갑자기 밤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공간이 넓어졌어? 넓어졌어. 웬일이야. 아, 잠깐만요. 아우, 죄송합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드디어 올게 왔죠. 비염이 찾아왔어요. 데빗. 당신이에요, 데빗? 당신이에요, 데빗? 아, 고르는 건 줄 알았어요. 이어진 말이었구나. 데빗이 도망가고 있어요. 응? 이 뭐지? 데빗이 데빗을... 뭐야. 이제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응? 의자가 4개죠? 많아요? 네. 환상을 보는 거죠. 핏자국이 하나, 둘, 셋, 넷. 의자가 4개고 핏자국도 4개고 친구들도 4시고 어머머머머 데빗이 많아. 데빗이 많아. 말해봐요. 왜 이런 걸 하는 거죠? 당신의 황자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요?
혹은 과학적 호기심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 때문인가요? 직업적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이게 맞는 일이기 때문에? 아, 질문 겁나 많네요. 자기 응. 도와준다는데. 아, 근데 우리가 이건 궁금해했다. 맞아, 나도 궁금해요.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아, 가로치고 내 말이. 내 말이. 어, 뭐야.